쪽으로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 유물 중에 좀처럼 보기 힘든 고구려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차를 주차하고 언덕으로 살짝 올라오면 동보광과 광개토 대왕비를 만난다. 광개토 대왕비는 2002년 북한에 소재한 국보급 고구려 유물을 직접 고용으로 제작해 우리나라에 제공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의 결과이다. 연천에는 고구려 3대 성터가 있다. 당포성, 은대리성, 호루고루성 이렇게 세 곳의 성터가 남아있다. 5세기에서 7세기 동안 삼국시대의 상황을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시물들과 호루고루성 발굴 조사시 나왔던 기와나 도자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액자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적 제467호인 연천 호루고루성은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하천 역할을 한 곳으로 임진강 유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멀리서는 그저 흙으로 된 언덕 같은데 삼국이 잠깐씩 점령을 하였기에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축조되고 보수되었다. 이곳이 현무암 단해가 발달한 지역으로 다른 성벽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무암 덩이들로 성벽을 쌓았음이 특이하다. 성터를 발굴 조사한 결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보수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먼저 판자를 측면에 대고 성을 쌓은 초기 백제계의 축성법, 이어 판축 바깥에 돌을 쌓고 자갈로 다진 고구려계의 석축, 그리고 석축 바깥쪽 하단에 돌 기단을 쌓은 신라계의 축성법이 차례로 나타나
백제, 고구려, 신라가 이 지역에서 각축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성벽에서 성 내부로 들어오는 길은 하얀 화강암으로 계단을 쌓아놓았다. 원래의 성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것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제에서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초록의 풀들과 하얀 화강암 계단이 멋스럽게 어울린다. 임진강은 삼국시대부터 호로탄, 술탄, 호로화 등으로 불렸는데 호로고로는 호로화 근처에 있는 옛 성이라는 뜻이다. 성을 뜻하는 고구려 말인 호로에서 호로라는 지명이 유래했다는 학설도 있다. 또 다른 설로는 임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꼭 표주박의 호리병처럼 보인다 하여 조선시대에는 표로화, 표로탄이라 불렀고 표로화 근처의 성이라 해서 호로고루라고 하던 것이 오늘에 이르러 호로고루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 호로고루 성이 위치한 연천의 임진강은 임진강 가운데 유일하게 강물이 얕아 배를 이용하지 않고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치열하게 이곳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약 400여 미터고 동벽 정상부와 서쪽 끝부분에 장대가 설치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호로탄이라 하여 장단을 통해 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이었으며 6.25 전쟁 때는 북한군의 주력 전차 부대가 개성을 지나 문산 쪽으로 직진하지 않고 우회하여 배나 교량이 없어도 건널 수 있는 이곳에서 강을 건넜다. 성 내부에는 원삼국, 고구려, 통일신라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토기 조각을 비롯하여 고구려의 붉은색 기와 조각, 주먹도끼, 숫돌, 방주차 등 선사시대의 유물까지 출토되었다. 아득하게 먼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강물을 건너와 이곳을 기어올라 이 성을 점령하려는 군사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군사들의 아우성이 생생히 들리는 것 같다. 그때도 한 민족이었을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이겨야만 했었고 지금도 그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으니 오늘 이 고요는 속으로 어떤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였다. 이 한반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대치와 반목과 싸움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깃들기를 기원해본다.